오늘은 가구 모델링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 거는 간단한 의자인데요. 간단해 보이죠? 이 형태를 모델링 할때좀 아이디어가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고민해야 빨리 모델링이 되겠죠. 사진을 가지고 물체 형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다리하고 뒤에 있는 다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죠, 위에서는. 예. 손잡이랑 등받이가 같이 있는 이 형태가 일단 중요하겠고요. 앞에 다리, 뒤에 다리를 만들면 모델링은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갈수 있다고 볼수 있죠. 다리를 서로 잡아주고 있는, 네, 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연결되는 이 형태들이 균일하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아래에 있는 뒤쪽에 있는 이 나무에 연결을 할 겁니다. 구멍까지 다 뚫어주면 좋겠지만 정말 꼼꼼하신 분들은 뚫으실 것 같고 저는 뚫지 않고 연결된 것처럼 모델링만 할게요. 중요도에 따라서 뚫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겹쳐 있는 상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일단 폭은 50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기준되는 사진은 이 좌측면에서 보는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다리,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형태를 기울어져 있는 등받이, 또 이쪽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들의 형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500. 이쪽도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거의 뭐500 정도 생각하고 작업을 할게요. 높이 방향은 대충 가늠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450. 450 정도 하고 여기까지는 한380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800 정도, 800 정도라고 할게요. 일단 이 사이즈를 보면 저희가 필요한 비율이 나올 텐데요. 비율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치수가 없더군요. 최대한 근접해서 자르고 얘를 가지고 도면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여기 끝부분이 안 맞게 되잖아요. 이거 수평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놓고 컨트롤 J로 레이어를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T, 그 다음에 직선을 맞추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말고요. 크롭 툴, 그 다음에 직선을 맞추는 걸로 이 다리에서 이 앞쪽 다리까지를 맞추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잠깐 빼고 이 다리 밑에, 그래서 이 밑에까지를 직선으로 맞추면 여기가 수평이 되잖아요. 엔터. 그 다음에 잘라내기를 이렇게 해주면 사진이 딱 맞게 잘리겠죠? 더블 클릭. Save as로 저장하겠습니다. A라고 저장하죠. 원본은 유지해야 되니까 No 하시고. A라는 도면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 사이즈는 지금 이 사이즈가 있잖아요. 800에 599. 그 정도의 플랜을 만들고, 프론트에. 아니면 레프트에 800에 599. 이렇게 해서 세그먼트는 없애고 그리드를 모두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약간 위로 올려서 그리드가 있었잖아요. 그리드 위쪽으로 올려 놓을게요.
도면을 드래그해서, 얘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잘 들어갔네요. 이 폭을 지금 599였잖아요. 이 폭을 저희가 500 정도로 하기로 했으니까, 실제로. 얘가 지금 599. 그죠? 비슷하죠? 약간 차이가 나니까. 예상기로. 0.8347, 0.835 정도의 크기를 줄이면 되죠. 유틸리티에서 리스케일 월드 유닛 0.8347 살짝 줄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500이 됩니다. 준비가 끝났죠. 쉘 명령을 줄때 500을 주면 마이너스 500을 주죠. 안쪽으로 500.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 폭도 나온 거니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스타트 해보죠. 얘는 저장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올려드릴게요. 기본 박스는 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 박스이기 때문에 얘한테다가 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뒤쪽으로는 등받이는 둥글게 가고요. 사진을 잘 참고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둥글게 가고, 그 다음에 다리가 내려오는 거, 뒤쪽에 있는 거는 옆에서 다 보이니까, 다리 부분부터 이렇게 측면에서 모델링을 해줍니다. 라인 가지고 작업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원통이기 때문에. 스냅을 오프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건데, 지금 물체의 위치가 그리드면 이쪽으로 더 넘어가 있어야 레프트에서 작업을 할때 라인이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래쪽을 맞춥니다. 정중앙을 맞추죠. 뒤쪽으로 가는 다리도 이렇게 작업해 줍니다. 1번을 누르면 버텍스가 선택되고 스냅으로 아래쪽은 똑같이 맞춰주죠. 여기 선 그린 거랑 이렇게 맞추면 되죠. Y축으로. 위쪽은 어차피 가운데 묻히면 되니까 상관없고. 다리가 다 만들어진 것 같죠? 두 개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는 다리가 필요한데 뒤로 넘어가는 것도 스냅을 오프한 상태에서 이 가운데 선부터 끝쪽 가운데까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중요한 건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 스플라인 등받이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고 세그먼트에서 커넥트라는 옵션을 이용할 거예요. 커넥트. 일단 이걸 스냅으로 여기에 딱 맞출게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스플라인은 스냅으로 이 끝까지 보내겠습니다. 세그먼트. 커넥트가 켜져 있죠. 쉬프트, 드래그.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앞에 있는 세그먼트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고, 버텍스는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웰드합니다. 일단, 버텍스 가지고 있는 속성을 코너로 만든 다음에 두 개의 버텍스를 필렛을 해서 다 붙이면 라운드가 생기죠. 이 라운드가 뒤가 다 붙게 할 건지, 뒤를 살짝 이렇게 남길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서. 저는 일단 이만큼 남길게요. 됐죠? 개수를 좀 세어 볼 건데, 여기를 이제 버텍스를 나눌 거예요.
나눌 건데, 사진을 보시면 이 앞부분부터 이렇게 앞부분 조금 남기고 나머지 개수가 쭉 들어가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개수를 나누시면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데, 이 라인을 똑같이 나눌 때 디바이드라는 걸 사용할 건지, 세그먼트 디바이드, 디바이드 혹은 임의로 리파인할 건지 이걸 결정하시면 되죠. 여기 발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점이 하나 추가되죠. 이렇게요. 그죠? 레프트에서 보면 여기 점이 하나 추가되어야 되죠. 여기도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두 개를 같이 추가해주고, 여긴 연결이 따로 할게 없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 뒤에 붙는 부분도 리파인으로 일단 추가해 줄게요. 나중에 여기 뒤에 있는 부분만 개수를 이렇게, 개수가 필요해요. 개수는 여기서부터니까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그죠? 열한 칸이 필요합니다. 여기 뒤에는 평평한 곳이고, 그렇게 계산을 사진 보고 하신 다음에 몇 칸이 필요한지 쭉 계산해 보시고 그 개수대로 나눠주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나누면, 현재는 그냥 이 등받이잖아요. 쭉 돌아가는 거. 저희가 필요한 세그먼트만 떼내고 그걸로 이제 연결하는 역할로 사용하시면 돼요. 얘를 일단 디태치한 다음에, 나중을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디태치 카피 해놓고, 얘한테서는 이제 이 버텍스 위치는 사실 필요 없죠. 없죠. 저희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쓴 거니까. 그리고 라운드 지는 부분은 세그먼트가 필요합니다. 여기선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보이게끔 라운드 지는 부분에 점을 추가해 놓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겠죠. 사실 10개보다는 더 많은 거, 항상 그랬죠? 11개, 뭐 20개 정도 추가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카메라가 근접했을 때 꺾임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좀더 추가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이런 거에서는 아끼면 안 됩니다. 면을. 레프트에서 보면 이 두께를 볼수 있죠? 렌더링 두께, 이렇게 두께가 보입니다. 이렇게 두께가 지나가게끔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 다리 부분 역시 두께를 주는데, 두께를 줄 때는 위아래에 있는 작은 두께만큼만 줍니다. 작은 두께 이렇게요. 얘도 작은 두께만큼 줍니다. 이 가운데는 모델링을 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를 둥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할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나중에 터보 스무스를 줄 건지 안줄 건지에 따라서 지금 이 사이드가 12개인데, 12개에 대한 몇 개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10개로 할 수도 있고. 터보 스무스를 만약 두 번, 세번 준다고 하면, 12개로 했을 경우에 두번 준다고 하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한 번만 주면 24개가 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12개로 해놓고 일단 진행할게요. 저는 면을 아끼지 않으니까. 이 의자만 만드는 걸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만약 장면에 넣는다 그러면 장면의 그 요소에 따라서, 얘가 중요도에 따라서 면을 조정하실 필요가 꼭 있어요. 일단 이 다리부터 만들게요.
뒤에 있는 형태는 떼어낸 그 스플라인이 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스플라인 역시 등받이 스플라인 뒤를 보면 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면이 나눠진 게. 얘가 이 옵티마이즈라는 옵션 때문인데 그리고 저희가 디바이드를 나눴기 때문에 스텝은 0을 만들면 저희가 나눠놓은 디바이드대로 깨끗한 면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원했던 게 이런 형태죠.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고. 얘하고 얘는 그냥 한 번에 조정할게요. 그래서 Editable Polylog Converting 어태치하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친구 레프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보기가 편하죠. 위에 있는 폴리곤이 있는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라인이 가지고 있는 폴리곤은 위는 깨끗해요. 그죠? 쭉쭉쭉쭉 잘 돌아가는데 아래에 있는 폴리곤을 보게 되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삼각면이 만들어지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보기가 안 좋은데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정리해주는 작업을 꼭 해주십시오. 이때는 그 엣지를 커팅하거나 이렇게 혹은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퀵슬라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퀵슬라이스는 스냅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쭉 직선으로 자를 수 있는 거고 슬라이스 플랜이라는 거는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슬라이스 플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트하고 90도 로테이트 앵글 스냅을 사용하시면 훨씬 좋아요. 무브에서 아래쪽에 내립니다. 사진에 보이는 그 곳으로 그 다음에 스플릿을 체크하시고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엣지가 추가되면서 그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슬라이스 엘리먼트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진 상태가 되죠. 삭제. 그 밑에가 일직선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슬라이스를 이제 할때 순서가 있어요. 슬라이스 플랜을 먼저 쓸 건지 아니면 모양을 먼저 잡을 건지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엣지를 직선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양을 먼저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엣지를 잡고 커넥트 오케이 하시고 이 커넥트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스케일을 조정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Alt-X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는 살짝 더 크게 왜냐면 터보 스무스를 줄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옆으로 챔퍼를 진행하시면 되죠. 챔퍼가 되면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세 개가 되죠. 세 개. 그리고 익스트루드 된 부분은 이렇게 원래 있던 건 남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사용해서 세 개를 이렇게 조정해주고 형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폴리곤 아래 거 선택하고 슬라이스 플랜을 해주면 스플릿, 슬라이스, 엘리먼트, 선택, 삭제, 보더, 선택, 캡을 씌우면 아래가 닫히게 되죠. 이렇게요. 닫히면, 이 캡이 닫히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랫부분에 이제 형태를 잡아가시면 되죠. 베벨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아래쪽이 평평한 상태가 만들어지죠. Inset 네, 이제 뭐 이 정도 해주죠. Swift Loop 명령으로 여기 가운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정도만 더 추가해 놓고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완성도가 이제 생기겠죠. 위에 있는 폴리곤 역시 선택한 다음에 인셋을 해줄 건데 터보 스무스를 생각하고
네. 그냥 면을 삭제하셔도 됩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삭제. 그다음에 터보 스무스. 그럼 이렇게 다리가 완성이 되죠. 이쪽 다리. 등받이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에디테이블 풀리를 컨버팅한 다음에 앞쪽 부분만 사진을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직선으로 여기가 되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스 플레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 플랜, 로테이트, 이동해서 이렇게 스플릿, 슬라이스, 엘리먼트에서 앞쪽 부분을 삭제, 보더를 잡고 캡을 씌웁니다. 폴리곤 앞쪽으로 베벨을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좀더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반대쪽도 역시 둥글게 만드는데 이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스위프트 루프를 적용하셔야 이렇게 중간 과정을 만듭니다. 좀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그냥 스위프트 루프를 하게 되면 추가만 되고 말죠. Shift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둥글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도 역시 터보 스무스를 하실 거라면, 예. 이 끝부분 처리가 중요한데, 끝부분. Inset을 한번 하고, 삭제, 터보 스무스, Editable Poly, Border, 선택, 네, 선택. 그 다음에 저희가 인셋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컬랩스 하시면 이렇게 끝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 면이 좀 형태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에디폴리에서 이 면, 둥근 면들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됐네요. 측면으로 갈때 연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저쪽에 반대쪽에 복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정확하게 복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복사하셔도 정확해 보이죠. 네, 중간에만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측면으로 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레프트에서 봤을 때는 사진이 있는 여기, 네, 이쪽도 잡아주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 부분에 나무를 추가해 주도록 하죠. 나무 추가하실 때도 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박스를 만드셔도 되죠. 편한 걸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거 형태도 만들어야 되니까 박스로 만들게요. 이렇게 두께만 생각하고, 박스를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얘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중간쯤에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죠. 레프트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 에디테이블 폴리 상태에서 FFD를 이용해서 이 형태를 이렇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쪽도 살짝 조정하고 중간으로 얘도 살짝 조정해 주죠. 사진에 맞춰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져 있는 면만 만들면 될것 같네요. 이쪽도 기울어지면 이쪽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에디테이블 폴리 저희가 필요한 건 얘하고 얘인데요. 디태치 이면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가운데를 연결할 때 필요하니까 얘 놔두고 디테치 한면 가지고, 왜 디테치 한 면? 얘를 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스냅을 거셔도 되고,
이렇게 연결하면 서로 연결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쉘 명령을 이용해서 좌우측 앞뒷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무 형태가 딱 잡아주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 물체 역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시고, 모서리 부분은 챔퍼를 주시면 되는데, 3DMAX의 챔퍼가 스무싱 그룹이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스무싱 그룹을 나중에 주시거나 챔퍼 주시고, 아니면 쿼드 챔퍼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6부터는 기본으로, 2015 버전부터 들어와 있죠?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측면에 있던 얘, 얘는 이제 밑에 있는 거 받쳐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이동시켜서 사이즈를 가운데쯤에 조정해주고, 얼라인 명령으로 X축 센터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면은 삭제. 양쪽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좀 전에 사용했던 쉘 명령이 있으니까 쉘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 에디테이블 폴리 엣지 잡아서 역시 똑같은 챔퍼나 쿼드 챔퍼를 주시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그래서 나뭇가지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까지 이렇게 작업이 됐네요. 뒤에 있는 형태만 만들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라인이 가는 부분이 보이니까 그 부분에 라인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프론트에서 만들죠. 뒤로 레프트에서 봤을 때 사진의 위치 이쯤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줄이고 얘하고 위에 있는 얘하고가 중요하죠. 얘도 이제 렌더 레이블을 약간 오프해 놓고 보면 개수를 나눌 때 3DMAX 가지고 있는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그냥 길이 값을 이용해서 개수를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길이를 모르잖아요. 스크립트 중에 무료 스크립트가 있죠. Normalize Spline 2. 이 스크립트를 받아서 3DMAX 스크립트 폴더방에 스타트업에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얘를 가지고 개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11개 이렇게 지정하면 된다는 거죠. 위에 에딧 스플라인을 하나 추가하고 버텍스의 위치를 보면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원래는 여기서 버텍스를 보이게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볼수 있죠. 네, 저희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죠. 가운데 두 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까지인가요? 아니죠? 네, 여기 점, 여기 있는 것까지는 지워야겠네요. 이 점까지 지울게요. 여기까지는 없어야 이 끝부터 연결을 하니까 다시 노멀라이즈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스크립트라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하면 예전께 그대로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해주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아래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11개를 지정합니다.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첫 점의 위치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첫 점의 위치를 같은 곳에 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체한 다음에
크로스섹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첫 점은 첫 점끼리, 마지막 점은 마지막 점끼리 연결을 하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이 가운데 있는 형태가 필요하죠. 위에 있는 형태의 스플라인은 필요 없고 아래에 있는 건 필요하죠. 저희 예, 가운데 연결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얘는 디태치 해놓고 카피 옵션 없이 디태치. 자, 이 형태는 렌더링 옵션을 켜야겠네요. 레프트에서 보고 이 길이, 이 두께죠, 이 두께. 기본으로 사용했던 이 박스를 살짝 옮겨서 레프트에서 보고 두께를 조정하시면 되죠. 위아래에 있는 두께를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위아래에 있는 두께. 위아래에 있는 두께를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양쪽 끝에 있는 건 필요 없죠. 이렇게 해주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이 박스도 이제 필요 없게 됐네요. 그 앉는 거, 앉는 부분 이거 만드는 거 빼고는 필요 없으니까 하이드 시켜놓고 좀 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가운데 엣지를 추가하고 엣지는 스케일합니다. 엣지 익스트루드. 이렇게 벌려주면 되고 오케이 하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나 이 스케일을 살짝 조정해 줍니다. 볼록해 보이게. 그 다음에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위아래에 있는 폴리곤을 삭제. 가운데 어차피 묻히잖아요. 삭제해주고 터보 스무스. 물체가 이렇게 점이 보이는 거는 노멀라이즈 스플라인 2에서 저희가 점의 위치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계속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오브젝트 속성 버텍스 틱 오프 하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스플라인 가운데 있는 점은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 선택하고 삭제. 렌더링 옵션 선택하셔서 두께를 지정합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의자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죠? 뒤쪽에 있는 형태만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은데 탑에서 봤을 때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를 만들기 가장 쉬운 거는 플랜이거나 박스입니다. 그래서 박스로 저희는 만들게요. 두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하고 이 폭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높이.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겠죠. 이렇게. 역시 FFD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일단 탑에서 보고 위에서 이 둥글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박스에선 기본으로 이 면이 나눠질 거를 계산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 뒤까지는 가는 건 맞는지 확인하시고 살짝 빼주고 네, 이렇게 앞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하고 선 나누기를 해주죠. 가운데에도 선 하나, 양쪽으로 하나씩. 그 다음 높이 방향으로는 나중에 추가하는 걸로 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버텍스는 모서리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당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 한쪽만 조정하고 시메트리 하셔도 됩니다. 양쪽을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약간 손 작업이 있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네요.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레프트에서 보시고 두께 같은 거 조정하시고 FFD를 이용해서 뒤쪽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쪽은 안쪽으로 이쪽도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에디테이블 폴리. 그 다음에 작업할 게 모서리 부분인데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이런 식으로 둥글게 만들 정도의 엣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 방향으로도 보시면 이 정도에서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추가하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진 않죠. 보통은 이걸 감싸고 아래쪽을 받쳐주는 딱딱한 나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셋합니다, 인셋. 이렇게. 인셋하고 이면은 디태치. 디태치. 그래서 이면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아주 살짝. 나중에 이제 재질을 주시면 되고, 밑에가 뚫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해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이 다 됐고, 터보 스무스를 주면 이렇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됐기 때문이죠. 얘만 보면, 모서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형태가 여기가 모서리의 각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텍스를 이용해서 이쪽 모서리 버텍스를 연결해 줍니다. 여기도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양쪽에 있는 걸 삭제하면 이쪽도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컨트롤 리무브 모서리가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모서리가 안 만들어지고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둥글게. 여기는 모서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터보 스무스 했을 때 UVW를 박스 형태로 일단 이 형태에 맞게 리셋을 한번 하고 이건 그냥 형식적인 리셋이에요. 해놓으면 이제 언랩을 줄때 혹시라도 있을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고요. id 폴리 언랩 UVW 맵심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맵심을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해당하는 맵심을 선택합니다. 여기도 모서리가 있죠. 여기도 있죠. 루프하고 맨 끝에 있는 것만 뺄게요. 여기는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빼고, 선택되어 있는 선을 심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늘색 선이 되는데, 이제 폴리곤, 컨트롤 A로 다 선택하셔도 되죠. 얘밖에 없으니까. 컨트롤 A로 선택하시고, 그냥 드래그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옵션이 이그노우 백페이싱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컨트롤 A로 선택하고 펠트 스타트 펠트 하시고 릴렉스 세팅 페이스 앵글 어마운트는 1로 릴렉스 조금 기다리시면 잘 펴져요.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좀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완성. 엣지 좀 똑바로 세우고요. 맵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사용할 맵이 뭐 만약에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죽 맵이 한 장이 지금 뒤에 있는 체크 맵인데 한장 사이즈가 이 정도 들어가면 이 정도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맵 텍스처가 잘 보이겠다. 그 정도까지 키워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 정도의 한 장이 반복되면 뭐 가죽 재질이 잘 보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죠. 한장 사이즈가 이렇게 반복. 그래서 사이즈 조정하시고, 에디테이블 폴리, 컨버팅 하시고,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를 한번더 줍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그룹을 주고, 그룹을 잠깐 오픈한 다음에 얘한테는 재질 아이디를 1번을 주고요. 중요한 거니까. 컨트롤 I 해서 그룹은 빼고 여기는 다시 아이디 2번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이게 원형이잖아요, 원형. 그래서 원형 같은 경우는 언맵 UVW를 하기도 해요. 근데 편하게 실린더 매핑을 주기도 해요. 실린더 매핑. 언맵을 한다고 하면 한쪽을 열어야 되고요. 언맵을 한다. 그러면 엣지를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 혹은 안 보이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뒤쪽을, 얘는 안쪽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기준을 하나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루프. 루프하면 위에는 면이 없었는데 아래는 이제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는 빼줘야 되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뒤로 넘어가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없게 하고, 원형이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모델링이 언랩을 하겠다고 하면 언랩에 맞게 모델링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루프가 잘 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얘를 심으로 만들고 페이스로 밑에 거 선택해서 펠트하면 이렇게 한 번에 펴지고 이 옆에 것도 선택해서 펠트하면 한 번에 펴집니다. 한 번에. 이렇게 펴지죠. 그래서 나무 맵을 줄수 있는 겁니다. 똑바로 세워서.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형태는 이제 모델링에 따라서 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매핑을 주실 때 똑바로 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펴집니다. 일직선으로. 다 펴진 거는 스케일을 맞춰서 넣으시면 크기에 맞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랫부분은 나무 재질이 똑같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아랫부분에 만약 단면 형태의 나무 재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에 해당하는 나무, 실제 나무 느낌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무 재질 두 개가 있어야죠. 매핑을 할 때도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언랩 UVW는 그런 거고. 이렇게 어렵게 작업하지 않겠다.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UVW를 선택된 거에 주고 실린더 축을 선택해서 핏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잘 돼요. 로테이트만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앵글스냅 끄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핏 이렇게요. 위 에디폴리 추가해서 옆에 있는 거 선택하고 UVW를 다시 주고 실린더 축 선택 핏 기즈모를 로테이트해서 핏 그럼 되는 거죠. 에디테이블 폴리 그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걸 복사하면 되죠. 이렇게요. 원래 있던 거 삭제하시면 매핑이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매핑하시면 돼요. 네, 언랩을 꼭 쉬운 건데 어렵게 언랩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핑까지 완료하시면 의자가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의자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플랜 만들어서 간단하게 흰색으로 렌더링 해볼게요. 스냅으로 바닥에 딱 맞추고 크게 만들어서 이 물체가 중요하니까 퍼스펙티브 확대하고 판은 뒤쪽으로 밀게요. 이렇게 렌더링 되는 거죠. 카메라 하나 만들어 놓고 측면에서도 라이트 하나 만들게요. VRay로 렌더링, VRay 라이트 이렇게 플랜 얘는 15 정도 하고 컬러는 푸른빛을 갖게끔 할게요. 이렇게 측면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타겟을 만들어서 타겟이 이 물체를 비치게 하면 되죠. XYZ축을 물체를 바라보게. 이제 주광원을 만들 건데 원래 있던 라이트를 하나 복사해서 타겟은 맞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복사하면 이제 이쪽에서 비치겠죠. 카피. 얘는 30 정도. 색상은 밝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렌더링만 걸면 될것 같고, 렌더링, 인바이론먼트, VRay 툴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모델링을 렌더링할 수 있는 상태로 라인이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0.4. 렌더 세팅에서는 네, 라이센스가 켜져 있나 보고, 이거 간단한 거니까 프레임 버퍼,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재질은 VP 재질 된것 같죠? 살짝 줄게요. 보기 좋으시라고. 레디언스 같은 경우는 테스트 옵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고요. 라이트 캐시는 500 정도. 세팅에서는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하고 다이나믹 메모리 리미트만 0으로 수정한 상태로 렌더링 걸겠습니다. 카메라 옵션을 수정을 안 했네요. 카메라 옵션, 카메라 선택, 셀렉트 카메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 태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50 정도의 셔터 스피드, 나머지는 화이트 밸런스는 그냥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라이트의 섀도우도 역시 숨기고 리플렉션 반사되지 않게끔 하고, 서브디는 24 정도 메인은 주고요. 푸른빛은 16 정도, 역시 같은 옵션으로 보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렌더링. 네, 이렇게 렌더링 됩니다. 카메라 옵션만 좀 조정하면 더 좋겠네요. F넘버를 4로. 테스트 옵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수 있죠. 많이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모델링을 많이 해보시면서 물체의 접근 방법도 다양하게 해보시면 모델링도 재밌어지니까요. 아무튼 도움 되셨길 바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